하지만 이것은 몸풀기에 불과했다. 양말 벗으신 거 기억하세요? 네. 이번 문제는요. 각자의 양말을, 자기 양말을 맞히는 거예요, 냄새를. 기상천외한 문제에 당황한 따님과 도전자들. 발냄새 평소에 나세요? 네, 저는 조금 나요. 땀이 많아. 그럼 금방 맞힐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저기 뭐야, 다른 분들도 똑같이 나면. 아, 별로 없는 편인데요. 없는 편이에요? 예. 아,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왔습니다. 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네. 왜 자신 있어요? 저는 향기가 납니다. 발에서? 네. 발에서 향기가 나요? 네. 여기는 냄새가 나고. 아, 자신 있단 말이죠? 네. 주인들의 간택을 기다리는 양말들. 과연 달인과 도전자들은 발냄새만으로 자기 양말을 찾을 수 있을까? 네,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말입니다. 최한철 도전자 신중하게 냄새를 맡는데. 첫 번째 양말입니다. 과연 그는 자신의 양말을 찾을 수 있을까? 자, 모두 2번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네.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1번. 1번 양말을 네, 선택한 보세요. 최한철 도전자. 과연 그 결과는? 정답입니다. 정답! 오! 이어지는 허병성 달인의 차례. 자, 첫 번째 양말부터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양말입니다. 네, 달인답게 신중하게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냄새를 맡은 동시에 자동으로 올라오는 허병성 달인의 손. 정답을 맞추는 속도에 제작진도 깜짝 놀랐어. 아니, 바로 어떻게 하세요? 예? 이거 예? 아, 제가 사실은 양말이 조금 됐어요. 아. 냄새가 그냥 바로 알겠는데. 맞아요. 진짜. 자, 확인. 자, 정답. 오. 아, 정말 아니 왜 이거를 맞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 자취의 고수라면 자신의 채취가 배인 양말쯤은 찾아내야 한다. 첫 번째는 순조롭게 패스. 두 번째 역시 마지막으로 양말은 달인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린다. 자, 이제 혹독한 평가에 서는 시간. 첫 번째 과연 그 결과는? 첫 번째 정답!